지금부터 전주시가 후원하고 한국문인협회 전주지부가 주관한 제3회 전주시민문학제 시상식 그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주는 예로부터 예양의 도시라 일컬어왔죠. 전주시에서는 전주 정신인 꽃심에 걸맞게 모든 시민이 전주를 사랑하고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자부심을 느끼도록 시민들에게 많은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온 시민이 참여하는 전주시민문학제가 올해 3회를 맞았습니다. 이 잔치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치 못하고 비대면으로 행사를 치르게 되어 아쉽습니다. 본 시상식에 들어가기 전에 식전 공연이 있겠습니다. 처음 무대를 열어줄 분은 전북이 나온 소리꾼 이정님을 모시겠는데요. 아리오로 잔치의 장을 열고 아름다운 전주를 들려주시겠습니다. 이정님 모십니다. 네, 요즘에는 정말로 코로나 때문인지 몰라도 관객분들 만나 뵙기가 하늘의 별따기와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민문학제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시는 분들 모두 다 축하드리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예술과 예술하는 뭐 문학, 음악 모든 게 그림, 미술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는 예술이 좀 치유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의 그런 하나의 발걸음, 하나의 이 글로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첫 곡은 아리오라는 곡인데요. 구절이 참 좋아요. 인생사 힘들다고 말하지 마.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나. 움츠린 어깨 펴고 달려가면 꿈꾸던 인생 역전 시작되지. 절망도 절망도 뒤집으면 희망이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걸 노래로 표현할 텐데 그만큼 힘을 내시라고 제가 좀 길을 담은 노래 준비했으니까요. 힘내시고요. 이 시상식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리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힘을 주는 노래 아리 어디가 보셨는데요. 절망도 뒤집으면 희망이고 꼭 인생 역전 1% 인생 역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절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위기가 또 기회고 난세의 영웅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영웅이 태어나고 또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식전 공연 마지막 순서입니다. 아름다운 나라인데 전주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최전선에서 보고 있진 않지만 환자분들 돌보시는 의료진들 그리고 같이 전주에서 함께 해주시는 많은 자원봉사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름다운 나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은 2, 3년 전에 서울 코엑스룸에서 우연히 그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참 반가웠습니다.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외국인들 앞에서도 엄청 공연을 하고 다니는 분입니다. 두 번째 축하 무대는 바람이여라는 시를 이행욱 시인의 낭송과 필리핀에서 전주로 이사와 전주 시민이 된 지젤님의 노래로 특별하게 꾸며봤습니다. 두 분 모십니다. 의식의 끝에서 두 손 다 펴 보이며 지나갈 수 있는 바람으로 살고 싶어라. 너와 나의 삶이 향한 곳, 눈에 보이지 않아도 슬픈 추억들 가슴에서 지우며 누구에게도 흔적 남기지 않는 그냥 지나는 바람이어라. 바람이어라. 눈을 뜨고 무슨 일이여라.
정말 필리핀 분이 아닌 전주 사람 같죠? 노래 너무 잘하네요. 이어서 항상 나발 부는 것쯤이야 항상 준비돼 있어. 이런 분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다음 모실 분은 색소폰 연주인데요. 오민송님 모셔서 그 유명한 팝송 카펜더스의 Top of the World, 세상은 꼭대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들을 축하하는 세상은 꼭대기까지 올라가신 분들을 위해서 Top of the World를 들려주셨습니다. 소리면 소리, 낭송이면 낭송, 이제 다 나왔죠? 마지막 식전 공연 마지막 무대는 성악가만 빠져서요. 조용민님의 음성으로 시간의 귀대어라는 노래를 청해 듣겠습니다. 남아있을까
깊은 음성을 더 듣겠는데요. 이것으로 식전 공연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 소개도 없이 진행을 했어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송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식전 공연을 마치고 시상식 행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연해주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행사 제3회 전주시민문학제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식순에 따라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께서는 일어나서 앞쪽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곧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 선열 및 먼저 가신 문인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맨 먼저 이 행사의 운영위원장님이신 이현희 위원장님으로부터 전주시민문학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회 전주시민문학제 운영위원장 이현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답답하고 고생 많으시지요. 그런 중에도 저희 전주시민문학제의 작품을 응모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또한 우수한 작품으로 상을 받게 되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간략하게 문학제 행사 전반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전주시민문학제는 2020년 3월 11일 제1차 전주문협임원회의에서 금년도 행사 계획을 수립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전주시민의 문화예술적 소양과 문화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자는 목적으로 전주시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문학제의 주제는 우리 고장 전주를 알리는 내용으로 초등학교부터 일반에 이르기까지 그림일기, 운문, 산문 등의 작품을 공모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1일 2차 준비 모임에서 본 행사 관련
임원을 결정하는 등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10여 차례의 회의를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완성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품을 모집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전주시내 초중고등학교에 협조를 요청하고 각종 학원이나 상가, 종교계, 공공기관, 아파트는 물론 이웃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께 홍보하고 유인물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일상이 흐트러지다 보니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민문학제 임원님들과 유대준 회장님의 열정으로 그림일기, 산문, 운문을 포함 천여 편의 작품이 응모되었습니다. 응모 작품은 예심과 본심을 걸쳐 심사하였고 그 결과 대상 최은하 씨를 비롯한 수상자 75명과 두 분의 선생님께 지도교사상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수 작품을 앞치마와 액자로 제작하여 전시하고 수상 작품집 2천여 원을 발간하여 전주 시내의 각 처의 빛이 우리 고장 전주를 널리 알리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동안의 고생은 많았지만 가슴 뿌듯한 보람도 느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시상식을 하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조촐하게 시상식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정말 아쉽고 섭섭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들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 행사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저 뒤에 계신 전주시에도 감사드립니다.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더 알차게 기획하고 추진하여 우리 고장 전주를 널리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문인협회 전주지부 유대준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행사부터 끝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활동 반경이 제약되다 보니까 이 시민문학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무척이나 많은 애로사항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오지 않았고 또 일반인들도 어떤 이런 문학적인 어떤 이 심취하기보다는 좀 더 그 갈등 속에서, 마음의 갈등 속에서 항상 이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모 모으는데 애로사항이 참 많았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임원들의 열정과 저희 회원님들의 열정으로 그래도 천여 편의 작품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작은 성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학은 모든 장르의 중심이 됩니다. 영화도 연극도 시나리오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문학 자체는 모든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수상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깊이 또한 큰 기쁨으로 여러분들 그 기쁨을 크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자존심이자 나의 자랑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좀 글을 쓰시고 또 전주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좋은 글들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공연을 상당히 상대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이 행사를. 그래서 공연도
있는데도 지금 한 두 달 전부터 이미 계획했던 그리고 노력했던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상당히 낙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 함께 오늘 수상자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이 하루의 가진 인생에서 기쁜 날이 되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시장님께서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는데요. 축사 순서인데 오늘 못 모셨습니다. 그 대신 시의회 의장님 강동화 의장님께서 보내주신 동영상으로 보내주신 축하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 강동화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을 바라보는 이때 제3회 전주 시민문학제가 개최되어 대단히 반갑고 기쁩니다. 먼저 오늘 문학제 준비를 위해 고생해 주신 한국문인협회 전주지부 유대진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한 작가는 문학은 보이지 않는 대화로서 독자의 세상을 무한대로 확장하는 매개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학이란 작게 보면 타인의 삶에 공감하는 과정이며 넓게 보면 지역의 과거와 미래를 비추는 창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뛰어난 작품들로 전주가 찬란히 빛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전주시의회도 문인 여러분들이 온전히 작품 활동에만 매진하실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문학제가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잠시나마 쉬어가는 실력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심사위원 16명을 대표하여 이재숙 심사위원님으로부터 심사평이 있겠습니다. 전주 시민문학제 공모작품 심사 총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주 시민문학제는 전주 시민들이 그 정서적 삶의 폭을 넓히고 또 내가 사는 고장에 대한 자부심 또 애양심을 높이는데 그 의의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 운문과 산문 주제도 전주 천년의 역사와 문화 또 전주 팔경 전통 문화도시 한옥마을 등을 구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또 그림일기도 덕진연못 전동성당 한옥마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 시민님은 누구든지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눈과 귀에 익숙한 그런 문화의 유적들입니다. 응모 수가요, 운문이 412편, 산문이 284편, 그림 일기가 262편, 한 1000편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것 같죠?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많이 적어졌고, 올해. 아무래도 그 코로나 그 19로 인해서 그 위축된 느낌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보내주셔서 또 당선된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물론 그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깊은 감사 뜻을 전합니다. 그 전주 시민문화재 공모작품 접수 형태가요. 작년에도 엄청 힘들었지만 올해는 약간 나오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처리가. 그 운영위원회나 또 심사위원들 그 노고가 매우 컸어요. 근데 또 그, 혹여 그 응모자 그 생각이나 능력을 위해서 만들어낸 작품인데, 옆에서 너무 애정이 많은 분이 옆에서
도와준 작품 이거 안 됩니다. 예. 그게 있지 않나 해서 그 우려가 심사위원들은 되게 힘들었습니다. 또 청소년 경우에는요, 청소년 특유 그 참신한 생각과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준을 넘어버려요. 그래서 기성인을 모방하는 작품인 듯한 작품 대단히 안타까웠습니다. 또 일반인의 경우에도 전주 예찬 그게 막 의욕이 넘쳐가지고요, 한 작품에다 여러가지 문화유산을 막 끄집어와서 글을 쓰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물을 응시하는 내면 어떤 사고보다 겉모습을 그려내려는 작품들이 또 눈에 띄어서 그것도 참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 전주 시민문화학제를 통해서 그래도 가장 큰 수확은요, 역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전주가 더 새롭게 보이고 다시 발견되고 또 전주를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리고 이러는 일이 궁극적으로 전주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느꼈다는 것, 그거 하나가 대단히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오늘 특히 이 자리 정말 감사합니다. 심사위원 이재숙이었습니다. 이제 본 행사의 클라이막스는 시상을 하겠는데요. 오늘 각 부문별 네 분만 대표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기 두 분 두 분 전주시장님이 직접 시상하신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차와 차상은 운영위원장님께서 해주시고 장원과 대상은 우리 유대준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맨 먼저 차이신 차는 총 22명입니다. 대표하여 최정혜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상장 제709호 차하 최정혜. 이 사람은 전주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전주지부가 주관하는 제3회 전주시민문학제 응원작품이 우수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10월 3일 전주시장 김승수. 상장과 부상이 있습니다. 차상 김태용님 앞으로 오십니다. 차상은 총 7명을 대표하여 김태용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상장 제705호 차상 김태용. 이 사람은 전주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전주지도가 주관하는 제3회 전주시민문학제 응만작품이 우수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10월 3일 전주시장 김승수.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회장님. 장원과 대상은 유대준 회장님께서 시상하시겠습니다. 장원은 총 7명을 대표하여 홍효정님이 받겠습니다. 상장 제704호 장원 홍효정. 이 사람은 전주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전주지부가 주관하는 제3회 전주시민문학제 응만작품이 우수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3일 전주시장 김승수.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이제 대상이 나왔습니다. 최은하님 모십니다. 추억을 간직한 한옥마을이라는 주제로 산문을 쓰셨어요. 상장 제701호 대상 최은하. 이 사람은 전주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전주지부가 주관하는
제3회 전주시민문학제의 응원 작품이 우수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3일 전주시장 김승수. 참고로 대상은 상금이 100만원이고요. 내년엔 상금을 엄청 올렸어요. 주변에 많은 전주 시민들이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촬영은 이 행사를 마친 후 모두 함께 찍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체 수상자가 77명일 때는 수상 소감을 전혀 듣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각 부문별 대표들을 모셨기 때문에 간단한 수상 소감을, 혹시 또 나는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최성현님부터 혹시 간단히 한 말씀 준비한 게 있으면 해주세요. 그냥 한 줄이어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제 나이 70이 넘었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서 오늘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차상 김태용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학생 때도 이제 글짓기로 상을 못 받았는데 이렇게 큰 시민문학제에 상을 타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3, 4년 전부터 여원 시 낭송 공연을 찾아왔는데 아무래도 이 공연을 통해서 제 감수성을 끌어올려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훌륭한 여원 시 낭송 공연하고 다양한 문학 체험을 통해서 더 좋은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원인 홍효정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은 글을 처음 썼는데 막상 감상돼서 너무 얼떨떨한데요.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글을 잘 쓸 줄을 잘 몰라서 지금 한 달 동안 좀 열심히 기를 쓰고 좀 썼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붙잡는 도시 전주 화이팅! 네, 대상인 최은아님 모십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외웠었거든요. 사실은 아닌데요.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많이 비어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왜 그때 20대의 젊음이나 이런 게 아닌 뭐 나를 좀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40대에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을 만나고 제가 20대의 열정은 아니지만 40대의 열정으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 하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큰 상을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제가 앞으로 한 발을 걷는 데에 큰 희망을 준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비대면으로 하니까 이렇게 수상 소감도 듣게 되고 참 좋습니다. 울컥했어요. 네. 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그동안은 수상작들을 모두 액자에 담아서 전시를 했었는데요. 이 전시도 마땅히 할 데도 없고 하고요. 이번엔 특별하게 앞치마 제작을 했는데 글씨도 작가를 섭외해서 해가지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금액이 엄청 많이 들어간 선물을 드리게 됐습니다. 여기에 며칠 동안 전시된 뒤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제 끝나기 전에 사진을 찍겠고요. 이것으로 제3회 전주 시민문학제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재로 쓸 거야. 딱이야. 외국인들 우리말 공부에 딱이야. 80, 90 먹은 어르신들 치매 예방에도 좋겠어. 엄마와 숙녀 한 잔의 술을 마시고 한국인 애송시 백선 딸이야.